민정무예의 제전 제1회 활석기대회가 500여 명의 공사와 수많은 시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관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이 활석기대회를 관람하셨습니다. 이날 시종 웃음을 띄우시어 박수를 보내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반가 반가. 아니요, 이거 이제 발판 사신단 분이 요정 무빙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잠깐 접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요 단축창을 보니까 요정을 잘 못 하시는구만. 글로리어스가 없구나. 글로리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악세가 뒤져. 지금 랩이 좀 낮아서 그러지. 근데 랩이 크긴 해. 악세는 뭐 팔명궁 수호문장, 축팔체반, 축팔체반, 팔명궁 수호휘장, 축팔불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만드는 게 진짜 예전에 파곤캐리 7천만원 쓰고도 못 띄웠는데 갱짜리 팔라나 띄웠는데 인형하고 저거 바꿔야 돼요. 무조건 나 고구마 하면 뭐 캐릭은 뭐 나무랄 건 없고. 무빙 뒤지네. 요정 무빙 존나 좋아졌네. 이거 한 대도 못 때려? 이거 이러고 요정 무빙 해버리면 이러고. 이거 한 대도 못 때리게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난다. 요정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 가면 저기 있어요. 여기 가면 저기 있나? 기가 2층 적들이 하나? 이 저기에요 이거? 간단하네? 뭐야? 뭔데 이렇게 피가 빠진 거야? 아니 뭐한테 이렇게 피가 빠진 거야? 아이 뭐야 장비. 아이씨. 일단 야 이게 M 채우기가 개좆 같네. 이게 근데 갑옷이랑 인형이 커. 두 개 다 없는 게 좀 커. 차라리 갑옷 없을 거면 안타 차는 게 훨씬 좋아요. 발랄은 필요가 없어. 1대1은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 2대1이라 1대1은 돼. 1대1은 해볼만 해. 화살 찼어. 야 근데 법사가 확실히 좋긴 하네. 근데 말뚝박기에는 지금 말뚝박으면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버닝샷이 전체 내성 3, DVP, 데미지 감소 8. 이 X같은 마법이야 이거. 사단 인형 있으면 진짜 그냥 개꼼짝 못하게 도망다녀줘. 지금 사단이 없어서 지금 달리기가 좀 느린데 사단이 있으면 개꼼짝 못해. 이게 사단 인형인가? 사단으로 한번 해볼게. 4단으로 무빙 해볼게요. 봐봐, 존나 크잖아. 오지도 못하잖아. 에? 봐요. 아예 다가오지도 못해버리잖아. 한 대도 스치지도 못했어. 보이죠? 아이 버닝샷은 쓸 필요가 없다니까. 개꼼짝 못 해버리잖아. 사단 과정이 존나 커. 나를 갈 길 가면서 쏴버려 이러고. 쟤 나 때리지도 못해 저거. 다가오지도 못하잖아 쟤 맞고 있는 애랑.
이게 발판이지. 이게 사단가속 차이야, 이게. 돌아가면서 해. 어, 쓰다. 어, 이거 죽겠다. 사단가속 있으니까 완전 틀리잖아. 이게 발판이지. 오히려 애들 저거 하기에는 무조건 인형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도 한 20분, 30분 동안 쟤네가 날 못 죽이잖아, 아예. 한 번도 안 죽었잖아. 충분히 이거 이대로 끝까지 놀면 결국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면 왜 나가 떨어지냐면 쟤는 인원이 많잖아. 그리고 쟤네 저렇게 몰려 앉아지고 한두 명 와버리면 또 두들겨 맞잖아. 신화인형 대감사심 있어버리면 진짜 그냥 개 두들겨 맞는 거야. 신화인형하고 할파스 갑옷만 있으면, 할파스 갑옷만 있어도 완전 비벼지겠네. 에르목 차야 돼, 무조건. 광분 목걸이 버리고 에르목이 있어야 돼, 에르목. 벨트도 10짜리 빨리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돈 안 들어가고 중요한 걸 안 하셨네. 내가 요정을 진짜 거의 1년 만에 하는 거라. 따라가면서 때려버려. 도망도 못 가. 따라가면서 이러고 때려버려서. 어? 도망도 못 간다고. 자, 무빙 보세요, 무빙. 아예 때리지도 못하지? 아, 씨발. 아, 포탑? 어우, 씨발. 아예 때리지도 못해, 이거, 진짜. 세지, 저율 존나 세. 무빙 풀다운. 어때? 시피베르. 야, 이거 여기 꼬장하면 재밌겠네. 요정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긴 하네. 내가 이거 요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알려주자면 휠로 트리 쏘는 것보다 키보드로 쏘는 게 훨씬 빨라요. 존내 매끄럽게 나가. 그리고 트리 자체가. 그리고 이게 발판 쓰면 이 힐이 좆도 안 차도 이 힐을 쓸 수가 있어. 발을 딱 밟으면 딱. 진짜 요정은 이 두 개. 지금 장비가 제대로 안 갖춰지신 것 같은데 인형 차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갑옷. 어차피 갑옷은 안 맞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있긴 있어야지. 지금 그리고 스탯이 좀 부족해. 엘릭서가 몇 개 안 먹어서. 무빙은 여기까지. 잘 봤지? 한 번 더 가능합니까?